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해를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서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겠다 싶어서 구상 시인의 작품 골랐습니다. 네. 구상 시인의 작품은 꽤 오래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연작 시, 초토의 시 중에서 특히 적군 묘지를 지나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작 시가 아니라 새해에 관한 시, 네. 그리고 시간에 관한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네.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시인 구상은 뭐 기독교적 세계관, 특히 네. 가톨릭적 세계관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세계관에 탄탄하게 뿌리를 둔 그런 시인이죠. 네. 특히 역사적 격변기를 살면서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을 넘어서면서 정말 종교적 화해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한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이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한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사렛 예수라는 긴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 짧게만 읽어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상놈들과 창녀들과 부역자들과 원수로 여기는 땅 고장치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긴 당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하다 미움을 사고 욕을 먹고 쫓기고 누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차지라고 엄청난 소리를 한 당신. 네, 이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 정신을 이 땅에서 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쓴 시인입니다. 해서 이 적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시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김 PD의 컨디션이 멘탈 컨디션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나쁜 방향으로 팔아먹는 독사 같은 목사 때문이 아닌가 네. 싶은데, 뭐, 이런 그 시인도 있다는 것 잠시 위로를 삼으시고, 네. 구상 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새해라는 시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일 텐데, 네.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읊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 시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시입니다. 구상 시인이 워낙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네, 이 시인 구상에게 새해는 어떻게 오는지, 어떤 그 카이로스의 의미를 갖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새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 그것은 생활의 율조일 따름이다. 흰 눈같이 맑아진 내 의식은 이성의 햇발을 받아 번쩍이고, 내 심호흡한 가슴엔 사랑이 뜨거운 새피로 용솟음친다. 꿈은 나의 충직과 일치하여 나의 줄기찬 노동은 고독을 쫓고, 하늘을 우러러 소박한 믿음을 가져 기도는 나의 일과의 처음과 끝이다. 이제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서 꽃 피울 새해여. 네, 마지막 연이
긴 여운으로 울리죠. 네.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서 꽃피울 네. 새해요. 저는 2020년 경자년 흰 지회해가 최고의 성실로서 아주 알찬 열매로 꽃피울 새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또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라고 네. 말이죠. 네,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리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거리도 풍경도 다른 사람도 어쩌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모습이 다 온화하고 그저 좋은 게 좋고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칠 건 치고 부술 건 부수고 세울 건 세우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겠죠. 그럴 때야 뭐 용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네. 같습니다. 이 차별 없는 자비나 차별 없는 이 관용이나 차별 없는 사랑은 신의 몫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잘못한 자들에 대한 응징이 없이는 그건 제대로 된 용서나 화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이 구상신이 읊은 새해. 뭐 기독교적 그 정서랄까요? 사상이 밑바닥에 깔렸긴 한데 또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의 지평에서 읽다 보면은 새로운 의미로 와닿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려는 자세가 없이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구상시인의 연작시 중에 강이라는 작품이 네.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16편까지 이어지는 연작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16번째 작품 강 1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강이라는 그 이미지, 물결의 이미지가 어떻게 시적으로 형상화되는지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 16. 강은 과거에 이어져 있으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강은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산다. 강은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과 평등을 유지한다. 강은 스스로를 거울같이 비춰서 모든 것에 제 모습을 비춘다. 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다. 강은 그 어떤 폭력이나 굴욕에도 무저항으로 임하지만 결코 자기를 잃지 않는다. 강은 무생명에게 무조건 베풀고 아예 갚음을 바라지 않는다. 강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려서 어떤 구속에도 자유롭다. 강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무상 속의 영혼을 보여준다. 강은 날마다 판토마임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 네, 제가 참 좋아한 시집은 구상 연작 시집인데요. 네. 구상 연작 시집에 실려있는 강 16이었습니다. 노자나 장자, 특히 노자의 언어를 보는 듯하기도 합니다. 뭐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과 평등을 유지하는 강의 모습을 읽어내는 그 구절이 그렇고요. 또 강은 그 어떤 폭력이나 굴욕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임하지만은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구절에서도 노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동시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도 그 무상 속의 영혼을 보여주는 강의 모습에서 아무런 말 없이 나의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을 발견하는 시인. 이게 이 강을 스승으로 삼는 시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짤막한 작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구상무상입니다. 시인 이름이 구상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분명히 아니고 뭐 필명입니다만은
구상이고 무상은 우리가 인생 무상할 때 무상입니다. 아, 구상이 참 무상하다. 뭐 구상의 삶이 참 무상하구나 이런 네. 의미인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앞에서는 강물의 흐름 속에서 봤습니다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 흘러가는 게 삶이지라는 또 다른 깨달음에 닿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세월처럼 흘러가는 남의 세상 속에서 가쁘던 숨결은 식어가고 뉘우침마저 희미해 가는 가슴. 나보다도 진해진 그림자를 밟고 서면 꿈결 속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저 심심해 서 있으면 해진 호주머니 구멍으로부터 바람과 추억이 새어나가고 꽁초도 사랑도 흘러나가고 무엇도 떨어져 버리면 나를 취하게 할 아편도 술도 없어 홀로 깨어있노라 아무렇지도 않노라. 네. 네, 오래전에 쓴 시입니다. 아, 나보다 진해진 그림자를 밟고 서면 이라는 식구가 선하게 와닿습니다. 나보다 진해진 그림자를 밟고 서면 꿈결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저 심심해 서 있으면 네, 터진 호주머니 구멍으로 바람과 추억이 새어나간다네요. 그리고 꽁초도 사랑도 다 흘러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런 시간에 깨어있으면 삶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한다고 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뭐 새해가 오면은 또 이 새해도 가겠지요. 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시간을 성실하게 대해야 하는 게 물론 우리의 임무이겠지만은 그러면 시간 한 굽이 한 굽이 시간에 너무 애명글명하다 보면은 삶의 의미를 또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김피 너무 힘들어하지 네. 마시고 또 이게 또 어떤 새로운 강굽이 강물결로 이어질지 모르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뭐 새해 첫 방송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네. 다음 주부터는 또 네. 힘내서 새롭게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